자, 우리가 이제 인신사회를 딱 보면 인신사회는 이거는 전부 생지라고 불러. 생지. 뭔가 생긴단 말이야. 이걸 뭐 태어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생겨. 일이 생겨. 응? 뭐 이성이 생겨. 뭐 땅이 생겨.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. 생긴다. 생긴다는 얘기는 벌린다는 뜻도 되죠. 내가 일을 벌려야 생기겠지. 그래서 이게 가장 활동적이야. 그러니까 요 인신사에만 붙는 걸 처음부터 볼게요. 자, 요게만 붙는 살은 겁살, 그지? 지살, 망신살, 육해살, 아니 역마살 이렇게 네 개죠. 그지? 겁살. 아까 내가 도망친다 그랬죠. 행동을 하는 거잖아. 도망치려면 새로운 환경이 생기나요, 안 생기나요? 딴 데로 갔잖아. 새로운 환경이 생기죠? 지살. 이건 뭐라 그랬어? 선발대라 그랬잖아. 확대, 확장하러. 딴 곳으로 가는 거잖아. 또 다 딴 곳으로 가는 거야. 다 생기는 거지. 그지? 이건 확대, 확장을 위해서 가는 거고, 이건 도망치는 거죠. 이거는 여건이 안 돼서 도망치는 거고, 망신살은 뭐야? 자, 이성망신이면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? 새로운 사람을 알든지, 새로운 직장을 알든지, 그치? 이런 거잖아. 그치?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직장, 새로운 일 쪽으로 가는 거죠. 다 뭔가 벌리는 거야. 역마살은 아까 그랬죠. 이것도 도망치는 거지만 이것도 도망치는 거야. 근데 둘 다 적으로 도망치는 건데 이거는 자 요거는 어떤 거야?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죠. 요거는 도망치는 게 뭐야? 요거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뭐 똑같을 텐데 이건 후퇴라는 개념이고 요건 후퇴라는 개념이고 요건 적이 온 거죠. 적이 와서 도망치는 거지. 이건 후퇴.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. 근데 뭐가 달라? 여기서는 재물에 관한 일이 생기는 거죠. 재물이 없어지는 거지. 요거는 정보라는 개념이 더 많죠. 정보를 획득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도망치는 거죠. 유리하게 하려는 거지. 요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. 겁살이. 그냥 겁살은 일단 안 가면 죽는 거야. 그지? 물론 역마도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.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야? 요거는 좋죠. 요것도 잘 걸리면 좋고 잘못 걸리면 나빠. 그지?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어. 그지?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망신살에 이성과 연애를 했는데 잘못 판단을 했어. 떨거지를 만났어. 응? 그럼 어떻게 돼? 내 돈 써야지. 그지? 어, 그렇잖아. 돈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놈이, 응? 뭐, 처음에는 뭐, 부동산만 잔뜩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런데 여자들은 그게 찰나먼지 몰라. 응? 어떤 한 여자가, 그놈이, 하, 돈은 내가 참 부동산은 엄청 많은데,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 그래서, 응? 지가 돈을 대준 거야. 쓸 돈을 핸드폰도 사서 주고 핸드폰 요금도 내고 밥도 다 사고 나중에 보니까 한 2년쯤 지나고 보니까 없어. 거지야. 뭐야? 그걸 뭐라 그래? 몸은 줬을까 안 줬을까? 그렇지? 2년이면. 그래서 저한테 왔길래 내가 등기부등본 보셨어요 그랬어요. 어 그렇잖아.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 될 거 아니야. 그지 처음에. 근데 그거 띄워보자고 하기가 뭐 하겠지, 그지? 근데 띄워보자고 해야 돼, 그지? 그렇잖아, 처음에 그래야지. 뭐 어떻게, 그지? 저도 마찬가지야. 나도 여자 꼬실 때 뭐 내가 돈이 있는 척하고 꼬실까요? 없는 척하고 꼬실까? 에? 당연히 있는 척하지. 그냥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, 그지? 그냥 내가 밥도 잘 사고 그러면 있는 줄 알아, 그지? 근데 그렇게는 안 하지. 그런 거죠.
자, 요렇게. 그래서 여건 행동과 관련됐다. 활동. 행동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. 무조건. 일단 이 행동이 나가는 행동이냐, 후퇴하는 환경이냐, 그 차이지. 그지? 요런 것도 있잖아. 근데 요것이 다 같이 걸리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인신사회는 이제 딱 이렇다 치고요. 그 다음에, 감사합니다.